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영원 무역이고요. 유진투자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영원 무역 지난해 4분기 비수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죠. 유진투자 증권은요, 이 영원 무역에 대해서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본업인 OEM이 노스페이스나 뭐 룰루레몬 등 바이어의 고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원 무역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리오프닝 의류 생산 맛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영업 무역이 최근에 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왜냐면은 이제 4분기 엄밀히 따지면 3분기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4분기 때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연말, 연시,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3분기 때 주문을 가장 많이 해서 이제 4분기 때 판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업체 판매 업체들이. 그러면 네. 3분기 실적이 더 높았고 4분기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생산이 좀 둔화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그 공공장소 혹은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이용을 할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방역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입국했을 때 격리를 거의 이제 없애는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력 생산 제품인 우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생산 기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훼손 관련해서도 영향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좀 증가시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영업 무역을 좀 기대감을 가졌었던 것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지금 대부분이 코로나를 막으려고 해도 못 막,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엔데믹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그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은 불가불당의 관계거든요. 중국도 최근에 코로나가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국은 생산이 조금 재개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산 기지가 많이 있는 영업 무역이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OEM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영업 무역은 약간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플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화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조금은 뭐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상쇄할 만한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다시 점진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무역 오늘장에서 2%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 부분도 있고요. 네, 리오프닝주를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항공주나 여행주,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승력을 최근 좀 반짝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걷고 있잖아요.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리오프닝주를 볼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은 단기간 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흐름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보복 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 받았더라면 지금은 약간 이제 야외 활동 그리고 리오프닝 하기 전에 억눌렸던 소비들이 이제 보복 소비 쪽에서 이제 변화되는 게 문화라든지 컨텐츠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극장 관련된 뭐 CJ, CGV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전 편의점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는 부분들은 또 그 편의점을 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자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포커스 맞춰 보신다면 여행 관련된 건데 그전보다는 약간 대중화된 그 판매를 좀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